블루투스 이어폰. 지금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이 배터리를 이용해서 지금 용량을 크게 만들 예정입니다. 기존에 똑같은 작업을 한 게 하나 있긴 한데 지금 같은 기종으로 기존에 했던 작업을 또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한쪽은 뜯어놨는데 나사 풀고 이걸로 이렇게 벌리면은 이렇게 쉽게 뜯어집니다. 이 안에 지금 배터리가 있는데 배터리가 이만해. 근데 이걸로 하면은 이거를 두 개를 달 계획이거든요. 양쪽으로 하나 두 개 달면은 한 달 동안 써도 배터리가 닳아지지 않아요. 대신 이제 조금 무겁다는 건 있는데 쓰다 보면 쉽게 적응되고. 아무튼 개조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을 선 두 가닥을 이쪽으로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쪽으로 밀어 넣었고 이쪽에서 지금 두 가닥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단 부착만 해놨습니다. 배선 연결 아직 안 한 상태고 이 부분 선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구멍을 뚫었고 이거 이제 붙이고 선을 이쪽 선을 여기 이어주고 이쪽 안에 기판에 붙여주면 끝납니다. 글루건을 이렇게 붙여도 좀 쓰다보면은 여기가 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이 사이에다 순간접착제를 붙이면 됩니다. 배터리 규격은 600mAh, 모델명은 701860P로 되어 있네요. 701860P. 지금 두 개니까 1200mAh가 되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가 거의 가깝게 돼 있어가지고 살짝만 하면은 합선되고 폭발할 수가 있으니까 신중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 기판 쪽에다가 지금 연결했고 여기에서 이 600mA 하나 병렬로 연결되고 또 이쪽에서 600mA 병렬로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0mA 이어폰이 됐고 제가 똑같이 작업한 거 하나 더 있는데 거의 한 달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아무튼 상당히 오래 갑니다. 배터리가 기존의 거는 이 속에 보면은 한 이 정도인가? 아, 여기 살짝 보이네. 한 이 정도인가 되네. 여기에서 근데 두께가 되게 얇아요. 아무튼 기존 거는 하루도 못 갔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상당히 오래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은 글루건으로 붙여가지고 혹시라도 합선되지 않도록 해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나사 풀고 이런 걸로 이거 원래 휴대폰 수리할 때 쓰는 거예요. 이거 사이다 넣고 이렇게 벌리면은 이 밑에 하우징을 이런 식으로 밑에 하우징을 바깥으로 벌리듯이 하면 얘가 빠집니다. 이쪽 배터리가 이쪽에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 것만 커버를 제끼면 됩니다. 방금 블루투스 연결해 보니까 소리도 잘 나네요. 여기에 보통 충전하듯이 여기에 충전하면은 여기까지 같이 충전이 되는 구조로 병렬로 연결한 것입니다. 휴대폰도 그거랑 비슷하게 해가지고 지금 12,000A 속에 하나 있고 속에 4,500 여기 4,500 여기 3,000 3,000 해서 12,000A 되게 지금 휴대폰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다 충전하면 배터리 3개가 동시에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오래갑니다. 배터리가 뭐 보조배터리 그거를 하면 되는데 여기 항상 그게 꽂혀있잖아요. 그리고 걸리적거리고 보조배터리는 케이스 두께에도 있고 그 안에 그 전압을 바꿔주는 회로 기판도 있고 그래가지고 부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용량 대비. 그래서 저는 휴대폰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촬영을 마치겠습니다.